여보 마누라, 나 읍내 좀 다녀오리다. 읍내는 왜요? 고방한테 가서 환자 서민 얻어다가 죽게 된 자식을 구해야 하겠소. 아니 마누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오? 아 이 사람아, 무슨 일을 꼭 믿고 다니라. 사구일생으로 알아야지. 내 도포 좀 내주시오. 도포는 어디다 두셨소? 아 저 장 속에 두었지.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아 달구장 장이 아니오? 내 갓 좀 내주시오. 갓은 또 어디다 두셨소? 저 굴뚝 속에 넣어두었지. 조대비 국상시에 백립 하나 얻은 것을 굴뚝 속에 넣어주면은 갓이 탄탄하다기에 굴뚝 속에 넣어두었지. 흥보가 들어가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리를 골짜기며 절대 떨어진 엄파리 버려줄 동촌매요. 새가 그를 따라서 떨어진 엄망둥 밥풀 환자 종무당 줄지 떡나게 골라매고 떨어진 엄도포 실제로 동촌매요. 폭풍배 눌러끼고 한 손에다가 꽃들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그것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걸음으로 으시피식 건너간다. 고수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하다 못 견디겠어요. 네. 아이고, 이러고 들어가다 갑자기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남아가 되었을 망정 발랑박과 양반인디 고방을 보고 허계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서라 말은 어대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생원 어쩐 일이시오? 호방이 호방본지 어쩐 일이시오? 박생원 어쩐 일이시오? 그 참 호방원제 오래로군. 어찌니 들어오셨소? 양도가 부족하여 환자 안선만 구워주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생강은 어떨런지. 박생원 그러지 말고 품이나 하나 팔아보시오. 아 돈대 품이 뭐 팔고 말고 해. 다름 아니라 우리 고을 자수가 영문에 걸렸는디 대신 가서 매 10대를 맞으면 한 대의 성냥씩 30냥을 준다가 거기다가 마사 단냥까지 더해서 준다가니 뭐냐 매를 한 번 팔아보자. 흥보가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수 있는가? 내 정강발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냥을 나를 내어주니 저 아이언 그 동을 보아라. 내 눈을 철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시오. 다 흥보 좋아라고 질처 문 밖을 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팔아 돈 돈 팔아 돈 돈 돈 돈 돈 돈 팔아 돈 떡국 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들이우고 죽통을 빼들이고 대장부 한 걸음에 전설은 반양이 들어온다. 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 원수 들어오며 우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계집이 사람아 당도 어디 앉아 자이 부동이 왠지